Sai que eu vou te manter agora, se é que a sua voz vai ser que nem me matará, eu morro sem banda. سلام علیکم دوستای عزیز، من تمام شهر کابل در اینجا ریختن.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아프간 국기를 든 시민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이 20년 전과는 다르며 탈레반이 과거 집권기 때와 같은 체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 아사다바드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탈레반이 총격을 가해 여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위에서는 탈레반을 상징하는 흰색 깃발을 찍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 잘랄라바드에서는 이틀째 시위가 계속돼 탈레반의 총격으로 7명 넘게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탈레반이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지만 한 곳은 아직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요새로 불리는 판지시르주로 20년 전 탈레반 정권 때도 점령되지 않은 곳입니다. 카불 단하 약 نقطه مرکز مقاومت در پنشیر تحت ریاست معاون رئیس جمهور افغانستان که زعامت کشور فعلا به دوش دارند. 판지시르는 수도 카불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으로 힌두쿠시 산맥을 중심으로 기다랗게 양옆으로 형성된 도시여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2,000명에서 6,000명으로 추산되는 저항 세력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아프간 대통령 권한 대행을 선언한 암눌라 살레 제1부통령과 야신 지야 전 아프간군 참모총장, 아프간의 국부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 등도 포함되어 있어 아프간 최후의 항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I'm now the fourth American president to preside over war in Afghanistan. Two Democrats and two Republicans. I will not pass this responsibility on to a fifth president. 여러분, this will be your last tour in Afghanistan. And by the end of this year, the transition will be complete, and Afghans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ir security, and our combat mission will be over. 강릉역 대합실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바닥에 흥건한 물을 퍼담아 버리고 또 버려도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역사한 식당에서도 들어찬 빗물을 빼내느라 허리를 펼 새가 없습니다. 한 시간에 50mm 가까운 장대비에 물이 역류하면서 침수된 겁니다. 물은 한 시간여 만에 대부분 빼냈지만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나가시고 그냥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8시 5분에 올라오는 차 그때도 여기 물이 그득했었거든요. 역사 상인들은 배수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물이 내려가는데 밑에서 역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식을 개선이 돼야지 비만 조금만 오면은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되니까. 강릉 도심 곳곳이 온통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차량은 조심스레 물길을 헤치며 지나갑니다. 강릉 지역에 이틀 동안 16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2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옥계와 심곡을 잇는 해안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건물 옥상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내려오라는 경찰 지시에 머뭇거리다가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결국 하나둘 옥상 지붕 아래로 내려옵니다. 불시에 이뤄진 불법 유흥주점 단속에 불이 나게 옥상으로 도망쳤던 손님들이 다른 건물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아, 비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이들이 술을 마시던 유흥주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이었지만 40대 업주는 주로 새벽 시간대 몰래 술을 팔고 접객 행위를 벌였습니다. 아침 8시쯤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34명을 붙잡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미라볼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게 좀 보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먹다가 나와서 이제 춤도 추고 또 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즐기는 모습이고요. 경찰은 이 업소가 그동안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업주와 종업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적발된 사람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인천의 한 복합 문화공간. 테이블도 의자도 각각 하나씩입니다. 처음 카페로 문을 열었다가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자 1인용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좋은 글귀를 필사하며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고 차가 우러나오는 동안 요가를 하면서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카페를 가면 사람도 많고 불안했는데 여기는 대여 같은 것도 해주시고 일반 커피도 마시면서 이제 책도 읽을 수 있어서 혼자만의 서재인 느낌으로. 공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뒤로 매출도 조금씩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이 많았는데 소규모 인원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책을 읽으시거나 요가하시거나 명상하시는 분들의 대관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망원동의 한 독립서점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들 발길은 물론 대관 행사도 끊기자 궁여지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건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SNS를 통해 가지고 작가분들을 모셔서 북토크를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또 소통을 한 고객들이 그 작가에 대한 충성도가 생겨가지고 책 판매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속 동네 카페와 서점의 변신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거대한 대나무 숲 높은 가지에 하얀 알 4개가 담긴 둥지가 보입니다. 중대백로 부부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은 지 20여일이 지나자 젖은 솜털의 새끼가 꼬물거리며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4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으로 한 마리가 폐사했지만 정성스러운 백로 부부의 보살핌으로 새끼들은 쑥쑥 자랍니다. 50여일이 지나자 어른 몸만큼 자란 중대백로 삼형제는 둥지 옆 대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험도 해보고 어미를 따라 둥지 밖 먼 곳으로 날아갔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른만큼 커진 몸이지만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을 정도로 모든 게 서툽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새끼들 가운데 두 마리는 지난 7월 5일 어미를 따라 둥지를 떠났고 마지막 한 마리는 보름 뒤 둥지를 떠났습니다. 중대백로는 이 태양을 찾아오는 백록과 여름철 새 중에 외갈이 다음으로 큰 새입니다. 85cm에서 9cm 되는 데인데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울산시는 그동안 태화강 철새 생태원에서 중백로와 외갈이가 새끼를 낳아 기르고 둥지를 떠나는 과정을 관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울산시는 철새의 번식 과정을 교육과 철새 도시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마트리. 어이, я не знаю. Что болит? Да. А? Все. Ой, упал. Мама дорогая. Ё-моё. Пипец.
Ce sont des déchets que des hommes, n'est-ce pas, ont jetés dans la mer et la mer nous les ramène parce qu'elle n'en veut pas. Voilà. Pourquoi je parle de recyclage et de récupération? Parce que c'est une manière pour moi aussi de lutter contre la pollution. La thématique de la COVID-19 parce que c'est ce qui fait actuellement, c'est ce qui fait l'actualité, voilà. Et moi en tant qu'artiste, je me considère comme témoin de mon temps, de mon époque, voilà. C'est pourquoi j'ai réalisé cette œuvre-là, non seulement pour montrer que c'est une pandémie, c'est une maladie dangereuse. Très difficile, des profils sur ces tongs, c'est comme s'ils retrouvaient les propriétaires. Et donc ils retracent une histoire. Et l'ensemble de ces tongs associés les unes aux autres, ben voilà, c'est notre monde, c'est ce monde-là. Et j'ai aimé, voilà, ce...2년 전 빌보드 핫100에서 8주간 1위를 차지한 세븐링스. 아리아나 그란데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한 캐릭터가 온라인 게임 공간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단 12분 공연에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프로게이머도 공연을 찾았습니다. 방 안이 시원했는데 뭔가 엄청 더워지는 느낌도 나고 되게 콘서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뭔가 실감나고 뭔가 내가 하는 게임이 아니라 약간 문화 같기도 하고 3D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대중음악계 최초로 라이브 공연을 펼친 건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캇입니다. 지난해 4월 전 세계 접속자 2,700여만 명을 모아 단숨에 2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방탄소년단도 다이너마이트 안무 영상을 게임 속 공연장에서 최초로 공개했고 미국 래퍼 릴 낙스X는 아예 게임 속에서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오히려 성장세인 게임이 엔터업계에는 10대, 20대를 모으는 또 하나의 돌파구 무대인 셈입니다. 블랙핑크는 한 게임 속에 전용 공간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팬들이 모이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라도 아티스트 느낄 수 있는 IP를 가지고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5년 안에 6배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K-POP 업계 역시 팬 사인회부터 공연까지 앞다퉈 메타버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수의 아바타가 공연에 나서고 있지만 메타버스에서만 활동하는 가상의 가수가 나올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양복조차 챙겨 나오지 못했다는 최태호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 최 대사는 군중이 몰린 공항이 전쟁 같았다고 대사관 철수 당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또 계속 총소리도 들리고 그다음에 우방국 헬기가 계속 이 공항 위를 맴돌면서 상황 경계도 하고 뭐 흔히 영화에서 보신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레반이 대사관에서 20분 거리까지 왔다는 보고와 즉시 소개하라는 우방국들의 메시지에 곧바로 공항으로 향한 뒤 직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 남은 교민을 설득한 끝에 겨우 함께 군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바닥에 다 그냥 거의 우리 옛날 그 배 타듯이 다 오밀조밀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게 타는 그런 비행기였고요. 최 대사는 인접국인 카타르 임시공관에서 주 아프간 대사관 업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현지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향후에 정권 수립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제사회 공동 대응에 계속 참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외국 공관들이 하나 둘 떠난 카불은 공포 상황 그 자체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지하실에 숨어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프간 국민 절반 이상이 탈레반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층. 인터넷 사용으로 서구 문명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국제사회의 투자로 여성 인권 문제 등 인권의식이 높아졌는데 탈레반이 과거와 같이 통치할 경우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에 탈레반이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잔혹한 행동으로 통제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년을 더 기다린 끝에 도쿄 땅을 밟은 패럴림픽 선수들. 전체 선수단 150여 명 가운데 수영과 탁구 종목 등 45명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공항 내 PCR 검사 등을 거쳐 나오기까지 6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선수들 표정은 밝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수영의 역사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선수단 본진이 도착한 데 이어 나머지 선수들도 경기 일정에 맞춰 차례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패럴림픽은 코로나19 속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181개국 4,4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에는 꼭 이제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기 때문에 제 원래 좌우명이 후회하지 말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고 오자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회에서도 지난 올림픽처럼 이동과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방역 대책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현지 적응 훈련에도 차질이 예상되지만 모두 같은 조건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올림픽의 마무리는 패럴림픽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선수들 똑같이 봐주시고 똑같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보다 좋은 경기력과 보다 좋은 감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공항은 탈출하려는 인파로 아비규환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느긋하게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어야 할 패럴림픽 선수단은 공항 마비 사태에 발이 묶였습니다. 희망, 평화의 메시지를 품고 도쿄로 간다던 선구자 장애인 선수 두 명은 출국이 요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도쿄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It's heartbroken. It's very disappointing. The Taliban now have taken over. Everybody's dream and hope for peace is devastating, basically. 하지만 여러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겠다. 7개월 전 적었던 다짐처럼 쿠다다디 선수는 아직 패럴림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팀 주장 출신 포팔도 여성 선수들의 목숨이 위험받고 있다고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반여성주의 집단의 살해 위협을 받다 지금은 덴마크에 사는 포팔은 신분이 노출된 여성 운동선수나 활동가를 보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레반은 과거 집권 당시 이슬람 종교법으로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했고 특히 여성의 외출과 교육을 제한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입을 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설움을 들려주고 싶다며 마련한 자리. 영상을 보내온 간호사들은 너나없이 마음속 쌓아둔 설움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의료인들 덕분에 늘려요 라는 캠페인을 하긴 했지만 모두들 저희를 잊었습니다. 저희는 작년과 변함없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잊었어요. 신규일 때보다 더 출근하기 싫은 출근하기가 싫고 힘든 그 신발에 땀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1년 반
최전선에서 싸워온 간호사 셋 중 둘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감염병동 등에서 일하는 3교대 간호사들은 72% 이상이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방근무,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게 제 오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달을 일하면서 제대로 쉰 기억이 없어요. 휴업 동시에 사직입니다. 2번은 휴식입니다. 3번은 잠을 실컷 자는 것입니다.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 이거를 보장해주는 그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산업노조 측과 충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 보건 인력들은 이제 따뜻한 위로보다는 CJ적인 처우 개선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밖으로 간호사들 처우 좋아져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밥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YTN 이준엽입니다.